김정일화는 중원성 식물로서 낮온도 20 내지 25도, 밤온도 12 내지 15도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냉풍기를 돌려주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가리를 자주 해주는 등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독대 밑에 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곱이나 닭개비 같은 식물을 심고 대기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온실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분무를 해서 누기를 보장해주면 잘 자랍니다. 물은 대기 누기가 70%인 조건에서 2, 3일에 한 번 주면 됩니다. 김정일화의 이런 생태적 특성을 잘 알고 환경 조건만 잘 지어주면 가정들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화는 원예사만이 아닌 만 사람이 키우는 꽃이 되어 많은 가정들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붉은 꽃송이의 진기하고 아름다운 자태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으면서 마음으로 키우고 지성으로 키워 경사스러운 2월의 김정일화 축전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화는 꽃 피는 시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꽃입니다. 김정일화는 알뿌리를 심었을 때는 110 내지 130일 만에 꽃이 피고 가지꽃 기하여 키운 모는 120 내지 140일 만에 꽃이 피며 조직배양모를 심어 키울 때는 140 내지 160일 만에 꽃이 핍니다. 그러므로 경사스러운 김정일화 축전 때 피우려면 조직배양한 모는 8월에, 알뿌리는 9월에, 가지꽃기하여 키운 모는 8, 9월에 심어야 합니다. 태양절을 앞두고서는 조직배양 모는 10 내지 11월에, 알뿌리는 12월에, 가지꽃기하여 키운 모는 10일 내지 12월에 심어야 축전장을 붉은 꽃송이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보기도 아름답고 가정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김정일화. 만민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붉고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게 서로서로 다투어 피어난 꽃들은 실로 김정일 총비서님이 새 21세기를 지도하실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김정일화는 영원한 봄날이다. 김정일화여 영원히 만발하라. 수백만 후손들의 행복을 안겨주는 꽃. 김정일화는 꽃 중의 왕.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신념을 안겨주는 꽃이기에
저렇게 붉게 빛나고 위내 소남을 모시고 불멸할 꽃이기에 저렇듯 꽃잎을 활짝 펼치는 것인가. 김정일화. 김정일화는 인류의 염원대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인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며 무궁토록 만발할 것입니다. 불멸의 꽃으로.